적혀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자리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럼엑스와 MBN 새 수목 드라마 레베롬의 주인공들이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먼저 김상우 감독님의 연출 소감과 인사 한 말씀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먼저 이렇게 오늘 날씨 굳은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기획이 돼서 올 초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3월 9일 날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월간에 걸쳐서 총 62회차라는 그 촬영 기간을 갖고 촬영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축구 게임을 62번을 한 것 같은 그런 좀 감회가 있습니다. 그 제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축구장 같은 경기장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아주 재미있게 62번의 게임을 즐겁게 마쳐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게임에 비해서 연출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배우님들도 간단한 배우 소개와 인사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 성훈 씨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성훈입니다. 오늘 저희 이 제작 발표회 말고도 이제 기사를 쓰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네, 저희 제작 발표회를 선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는 많이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번 드라마도 정말 대본이 재밌었고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다시 좋아하게 되고, 또 그래서 열심히 스태프들이랑 많은 배우들이랑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찍었습니다. 저희 드라마 잘 나온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자님들 좋은 기사 많이 많이 써주시면 두고두고 은혜를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초구은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성훈 씨하고 한보름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 레벨업에서 신연하 역할을 맡은 한보름입니다. 네, 연하는요, 열정 부자이고 또 게임 덕후예요. 이거 조금 허당이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저도 이번 대본 보고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요. 또 촬영하는 내내 촬영장도 되게 행복했고, 또 하면서 후속작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번 작품 재밌게 봐주시고 후속작 나와서 성훈 오빠가 다시 찍으실 수 있게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보름 씨도 같이 찍으셔야죠. 그렇죠? 한보름 씨도 후속작에서. 예. 자, 차수름 씨. 네, 이번에 레벨업에서 곽한철 역할을 맡은 차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맡은 한철이는 낙천적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러다 연하 덕분에 일에 대한 열정도 느끼게 되고,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더 재밌었고, 그리고 감독님과 선배님 들 덕분에 정말 놀이터 같은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 또한 기대도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목소리를 가장 배우 같습니다. 진짜. 예, 차선우 씨였습니다. 저 우리 배아채 씨도. 아, 강별 씨. 네, 안녕하세요. 레벨업에서 배야채 역을 맡은 강별입니다. 배야채는 아르나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굉장히 당당하고 매력적인 신 여성이고요.
이번에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제가 해왔던 배역들과는 좀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레벨업에서 굉장히 좋은 배우분들과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만큼 기대만큼 나온 것 같아서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강별 씨도 많이 기대할게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 예. 자, 우리 박 실장님. 네. 이번 레벨업에서 박 실장 역할 맡은 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 있어요? 네. 네네네. 예. 당연히 있겠죠. 박길우라는 아, 예. 친구인데요. 네. 드라마에서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네. 다들 박 실장이라고 불러서, 네. 이름은 있습니다. 박길우. 예. 제가 맡은 박 실장 역할은 그 회생 전문 기업 회사 CRC의 박 실장이고요. 예. 안단테 본부장의 지금 부하 직원인데, 박 실장의 아버지는 CRC의 회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모두가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능력이 있으니까 박 실장 타이틀을 얻었지만, 이제 저보다 더 일을 잘하는 안단테를 이제 모시면서, 네. 둘이 굉장히 티격태격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좀 장난기 많고, 쾌활한 역할을 맡았는데, 제 평상시 성격이랑은 좀 조금 달라서, 예, 그 매력에 꼭 박 실장 하고 싶다고 감독님한테 뺐어가지고요. 네,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기루 역에 박길우.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각자의 인사와 또 수강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